민주당의 주장처럼 무조건 국방부 장관이 뭔가 누구를 빼내기 위해서 막았다 이런 게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지적했던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을 입건해서 넘기게 되면 그 사람들의 방어권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군의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니 입건 없이 기록을 전체 인계하라고 한 겁니다. 지금 또 문제 삼는 부분이 기록을 해소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. 아마 기록 해소했다고 하는데 기록을 해소했다는 보도만 나오니까 국민들 중에 일부 국민들께서는 아 기록을 해소해서 뭔가 기록이 없어졌나 보다. 누군가 사단장을 봐주기 위해서 기록이 뭔가 소실됐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실상은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이 것만큼은 신중하게 하라고 했는데 박정훈 수사단장이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입건을 한 상태로 경찰에 기록을 넘겨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군 당국에서는 군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 체계를 어긴 항명 사건으로 보고 기록을 일단 해소했습니다. 기록을 해소한 후에 기록을 빼내거나 불태웠거나 없앴거나 어떤 자료를 단 하나도 빼낸 게 없습니다. 오히려 국방부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제 더 못하겠다라고 국방부에서는 항명한다고 판단하니까 수사라인에서 배제를 하고 국방부의 조사관들을 더 투입을 해서 더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. 수사 기록이 어느 정도 전체 기록에서 더 며칠간 더 많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 기록이 늘어났죠.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박정훈 단장이 조사했던 내용들 누구를 조사했으면 진술서도 받았을 거고 현장 사진도 찍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겁니다.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뭘 은폐하거나 빼내거나 자료를 없앤 것이 없습니다. 그리고 오히려 더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보면 선입견 없이 이 사건의 전체 내막을 아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. 그런데 이 부분을 빼고 단순히 사단장을 봐주기 위해서 기록을 빼왔다라고까지만 들으면 뭔가 기록이 없어지고 그래서 사단장이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을 가정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기록이 해소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많은 기록이 붙었고 그 앞에 기록은 하나도 건드린 게 없습니다. 그 상태 그대로 넘기는데 다만 하나 달라진 점은 입건을 해서 넘기는 거는 좀 과도하다고 본 겁니다. 그리고 특히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물에 뛰어들어서 일반 사병 두 명을 구한 중사까지 입건하는 것은 이건 진짜 과도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 관련된 것은 혐의가 없다고 어느 정도 클리어를 해준 것입니다.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좋습니다. 처음에 결재했다가 번복하지 않았느냐? 처음에 결재했다가 번복하는 경우 의원님들은 단 한 번도 없습니까? 누가 어떤 의견을 내서 번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. 그거 안 따지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고 한 번 결재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?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? 저도 그 수사하면서 지휘 받을 때 다 결론 나서 영장 만들다가도 다시 전화 와서 이거 영장 범위 너무 넓은 것 같다라고 조정하라 그래서 다시 토의한 적 많이 있습니다. 어떻게 결재했다는 단순한 논리로 결재 한번 했었으니까 이제 낙장 불입이다 이렇게 어떻게 단순한 논리로 이 사안을 보십니까? 국방부 장관께서 그거에 대해서 무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루트들은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직권남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남용돼야지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법리를 복잡하게 따질 거 없습니다. 저는 다 간단합니다. 박정훈 단장의 조사했던 내용과 현재 경찰의 수사 결과를 비교해 보자는 것이죠.